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 있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사신철학의 기수다운 말이지요.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그를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을 설명을 하지요.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유명한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 또 갈레누스와 같은 분들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사람의 머리가 온 육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중해를 이미 다 덮어버렸던 그 새로운 지식,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가 온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듯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관해서 첫 번째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철학자요,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가 런던을 방문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물었다 그래요. 푸시야, 푸시야, 어디 갔다 오니? 예, 여왕님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푸시야, 거기서 뭘 봤니? 예, 여왕님 의자 밑을 기어가고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왕궁을 간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본 것은요, 여왕도 아닙니다. 어떤 찬란한 유산도 아닙니다. 겨우 여왕님 의자 밑을 꼬무락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생쥐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진짜 봐야 할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늘 보던 것을 습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이 고양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건물이 크고 웅장한가, 성도수 얼마나 많은가,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가, 각종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이런 곳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교회,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저 그런 교회. 똑똑해요. 그러나 비판적인 어떤 분들은 늘 교회의 문제점만을 바라보고 지적을 합니다. 요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한국교회 썩었고 희망이 없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집중해야 할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교회를 판단하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기준과 잣대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 뜻을 따라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정한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은 만물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곧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제 아무리 작고 성도 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인간적 시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교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당연하죠.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탁 던진 것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따라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말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하물며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을 교회가 따르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중심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 중심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한마디로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경 말씀 대신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세상의 이념,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논쟁이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주사회 보세요.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교단은요, 동성애를 아주 공식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몇몇 정신나간 목사님들, 신학생들, 교회 동성애 받아들여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면 위배하는 교회, 과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간판만 교회예요. 얼마 전에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제리 뉴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회파하기 위해서 난리 아닙니까? 막 발본색원 하겠다고, 기독교 뿌리 뽑겠다고 막 그냥 십자가 뜯어내려가지고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불태우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해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공산당 입맛에 맞는 고로한 내용으로 대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고는 하면서도 십계명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시진핑 어록으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성경이다, 기독교 믿어라. 여러분, 제대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본의 드라마예요. 한 10분 정도 되는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가끔 이렇게 저한테도 툭툭 튀어나와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걸 굉장히 재밌게 보고는 합니다. 고로시라고 하는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이 역시 평범한 식당에서 그러나 너무나 맛있게 밥을 시켜 먹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가 왜 대단하냐 하면요, 밥 먹는 것을 음식과의 한판 승부로 굉장히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어떤 후유증이냐, 일본에 가고 싶어집니다. 일본에 가고 싶어져요. 만약에요, 화려한 도시를 보여줍니다. 대단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최첨단 일본의 뭐 과학
기술을 보여줍니다. 와, 대단하다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된 사람이거든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요. 일본 가보고 싶다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고로시가 평범한 식당에서 평범한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일본 가서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교회가 언제 가장 매력적일까요?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언제 생각이 들까요? 거대한 건물입니까? 어마어마한 교인 숫자입니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널려 있습니다.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금 여기저기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고요. 콘서트 한번 가보세요. 수만 명이 꽉 들어차 떼창을 부릅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요. 그건 세상에 그건 맡겨도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들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때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사회에도 사랑으로 나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갈 때에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고 이게 로마가 변화된 이유고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신자 운동은 단순히 뭐 그냥 작정해가지고 가자 가자가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그 영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태신자 운동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교회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꼬락서니 분이 염증나서나 교회 안 간다는 분이 계세요. 오늘날 소위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죠. 최대 2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는 합니다.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통계는 또 그래 나와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싫어할 수는 있는 것인가?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답은 무엇인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를 사랑한다면 몸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막 난도질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부조리가 뭐 어쩌고, 교회의 잘못된 점이 이러이러하고, 교회의 부족한 점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까발리고 난타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죄를 신랄하게 정죄하는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냥 신랄하게 때리기만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혼을 내도 애들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부드럽습니다만 어떨 때 보면 야, 나보다도 단호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잘못한다 굉장히 단호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걸 보는 제가 야, 좀 세게 혼을 내네, 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애들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울고 막 그래도 잠깐 지나면 엄마 하면서 아내 품에 또 안겨요. 상처 없어요. 왜 그럴까? 엄마는 애들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걸 아는 거죠. 사랑에서 비롯한 책망은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일까?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서 비롯된 비판과 책망은 교회를 결코 흔들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치더라도 다시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요, 종종 어떤 유명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중에서 진짜 일부분만을 똑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상을 띄우는 그러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밑에 쫙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했던 말들을 막 찬사를 하고 칭송을 하고 막 이런 분이 한국에 계셔서 너무 잘 됐고 좋고 근데요, 그 밑에 또 뭐라고 다 써놨냐면,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문제야, 나가 한국 교회는 다 문제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예수님보다 더 추앙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대한 예수교가 아니라 대한 목사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받아가는 그러한 해병대 훈련소와 같은 곳, 불완전한 곳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냥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그 한 구절 딱 떼가지고는 그것으로 막 난도질하고 그것으로 탁 비판. 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의도가 있어요. 이 한국 교회를 그 중에서는 아예 이걸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라네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날개 아래에는 칼이 감추어져 있다. 칼이 감추어져 있다.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다라고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이제 생겼어요. 그때부터 뭘 감수하는 겁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찌르는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날개에는 칼이 감춰져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통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싫어서 교회 나는 안 나가겠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제공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 꼴 보기 싫은 그 인간들 안 봐도 되고 그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영상으로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한번 봤다고 그게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아프고 고통도 있고 엎치락뒤치락도 있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나고 격려하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적인 믿음의 생활,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품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 보여도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 했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강조점 뭡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칼빈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이다.
또 수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지켜낸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따로 떨어진 불씨는 곧 꺼져버립니다. 나 홀로 성도 역시도 그 믿음은 곧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는 따로 떨어진 짐승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잡아먹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원수마귀도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추락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서요, 저 성구에 노란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노란 그 색깔 넣은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뭐한 것을? 하신 것을. 하시는 것을 또는 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무쿤비라고 하는 작은 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주민은 물을 길어오고 어떤 주민은 길어온 물로 반죽해서 벽돌을 만들고 어떤 주민은 그 벽돌 만든 걸로 쌓아가지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주민은 몸이 불구해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날마다 가족들에게 자기를 교회 앞에 데려다 주고 건축 현장에 그래서 그는 늘 외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와서 주를 위해 일하자. 예배당을 짓자. 힘을 내자. 피곤하고 지치지만 열심을 내자. 계속 건축이 진행되는 그 내내 그가 그런 소리를 크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소리에 모두 힘을 내어 하나가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반드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교회를 무시했었어요. 연약한 자들이나 가는 곳이야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자. 그런데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박해,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반대의 세력, 그 어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패배하지 않아요. 머리가 예수님,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죠. 페르시아 시대도 그렇죠. 헬라 시대도 그렇죠. 뭐 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국가나 정권이나 독재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시도했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고 사라졌죠. 그래서 유명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 거대한 몸뚱이 로마 제국은 공개적인 폭력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거나 그 뿌리가 서서히 침식을 당하는 동안 순수하고 겸손한 종교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성장하여 반대를 당하면서도 새로운 원동력을 얻어서 마침내 제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게 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기독교를 아무리 탄압해도 여러분 조용하게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예수님을 전하던 교회가 결국 로마를 정복하더라는 거죠. 30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 공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이 몸된 교회의 성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높이 들고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마틴 루터가 부르면서 늘 용기를 얻었던 그 동일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세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왕성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함을 주님 내가 뼈저리게 체험케 해달라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승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